오늘 승리해서 굉장히 기쁘고요. 선수들이 좋은 경기력까지 보여주니까 평소보다 더 기분이 좋습니다.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. 그러니까 저희는 아무래도 그쵸, 외부에서는 아무래도 내부 파악을 할 수가 없으니까. 근데 저희는 본질이라고 해야 할까요? 그냥 좀더 정확하게 숲이 아닌 나무를 하나하나 집어나가면서 보니까 그거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냥, 아, 이래서 졌구나, 저래서 졌구나, 이래서 이겼구나, 저래서 이겼구나. 그러니까 이제 그 시기가, 오늘이 토요일이었어? 오늘이 월요일이었어? 오늘이 뭐 2라운드 후반이었어? 그거는 인지가 좀 없는 것 같은데.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토요일에만 졌을 때 갑자기 광동은 토요일에만 진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. 왜 광동은 토요일에만 질까요? 이런 질문을 받는 기분이에요. 그러니까 토요일에 질 만하게 게임을 했나 보지? 약간 이런 느낌. 그래서 그러니까 똑같은 질문인 거죠, 사실. 토요일에만 왜질 만한 경기를 하셨나요? 라고 하면 그날 질 만한 경기를 하게끔 그 사이클이 맞았나 봐요, 저게. 그러니까 사실 이 질문을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정말 순수하게 의미 그대로 이해를 잘 하기가 어려워요.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해보자면 차라리 그러면 제가 그냥 마음대로 해석을 해볼게요. 그러나 광동은 왜 잘하다가 점점점 엎어지냐? 뭐 이쪽으로 차라리 그렇게 해석을 해서 듣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그렇게 만약에 묻는다면 그건 이제 좀 여러 가지 전략적, 메타적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긴 한데 좀 승리에 힘을 많이 주는 편인 것 같아요, 저희가. 이게 좀 답이 될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승리에 힘을 너무 많이 줘서. 네. 일단 매번 좀 최선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, 다 같이. 그러니까 일단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일단 이겨놔야 뭐 프로볼 가든 연습을 조금이라도 더할 기회가 있으니까 계속 이기려다 보니까 그게 이제 다 소진됐거나 그랬을 때 장기 플랜적으로 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. 네. 일단 먼저 바텀에 대한 다양한 경기력적인 부분에서 항상 이제 결여가 발생했을 때 그걸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적용되기까지는 좀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안될 거라고 생각하거나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됐어요, 그게. 네, 그래서 그게 좀 신기하면서도 심지어 이제 오늘 경기 때 갑자기 된 것도 아니고 이제 연습 스크림에서부터 좀 그런 좋은 뽐새를 보여주고 있어서 되게 잘 배우고 빠르고 성장도 그런 것들이 기분이 좋습니다. 그게 또 이제 경기에 그대로 또 나오니까 더 성취감이 있는 거죠. 네. 그때그때 제가 느끼는 대로 행동한 것 같습니다. 연출을 해야겠다 싶으면 연출하고, 안 해야겠다 싶으면 안 하고, 그리고 연출의 방향성이나, 이제 해야 할 그런 것들도 이제 상대방이랑 좀더 상호작용을 제가 좀 강하게 하면서, 어떻게 보면은, 그쵸, 사람을 좀더 많이 눈여겨서 보려고 하고, 이게 맞는 말이어도 했을 때 득일지, 실일지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,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저는 이제 20살 때부터, 20초부터 저는 좀, 그냥 맞는 말을 했으면 되는 거 아니야, 라는 그런 기질이 좀꽤 베이스로 많이 깔렸던 것 같은데, 맞거나, 내가 이제 상대한테 도움된다고 내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말, 그리고 심지어 그게 정확한 진실이더라도, 그게 상대한테 해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여러 가지 다양한 구조에서는. 그래서 일단, 단기적으로 봤을 때, 장기적으로 봤을 때를 둘다 생각해 가면서 좀 계속 그런 거에 대해서 저 혼자 스스로 복기를 많이 한것 같습니다. 저의 삶에 있어서도. 그래서 뭐 그냥 어떻게 하면, 그래서 궁극적으로 결국 요약을 하자면 지금 내가 어떤 느낌으로 게이블을 아는 느낌으로 게이블을 해야 혹은 뭐그 상황의 적재적소에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이 광동이라는 전체적인 팀의 핸들링이 좋은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을까?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, 감독을 임하는 것 같습니다. 네.
원래 그런 거에도 제가 강한 편이 아니었는데, 좀 이제 제가 늙었잖아요, 어떻게 보면. 오래 살다 보니까, 정말 모든 게 맞았는데, 모든 근거들이 이걸 가리키는데, 안될 때도 확률이니까, 결국. 정말 낮은 확률에 당첨돼서 억까를 당할 때도 있어요, 세상한테. 근데 거기서 그 뒤처신이 정말 중요한데요. 이제 너무 억울하잖아요. 그래서 그 억울함에 휩쓸려서 막그 이제 주체를 안 했을 때더 세게 맞더라고요. 여러 가지 더 세게 데미지를 입고 그런 것들도 많이 경험해보고 하니까 좀내 뜻대로 내 맘대로 혹은 그렇게 수많은 게 교차되면서 그 파도가 저를 고저가 저를 계속 흔들어댈 때좀 침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이 뭐지? 결국은 뭐 머리로는 다 알겠지만 사실 그게 행동 적용이 잘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근데 너무 많이 겪다 보니까 그리고 많은 케이스를 또 보다 보니까 듣고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떻게 보면 철학적으로 최선을 찾는 데좀 집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내가 내 행동의 최선을요. 네. 뭐 그렇게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따름이고요. 또 제가 지향하는 점이기도 하고요. 그러면 뭐 그냥 기분이 좋다 정도밖에 드릴 말씀이 없네요. 네. 광동 아까 인터뷰에서도 얘기했기 때문에 좀 승패뿐 아니라 경기력 등락폭도 좀 정말 롤러코스터처럼 많이 위아래로 흔들려서 응원하는 팬들도 굉장히 힘들 때가 많을 텐데 그래도 아직도 놓지 않고 끝까지 지켜봐 주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함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고 앞으로도 또 힘든 일이 안 찾아온다고 장담은 못 드려요. 하지만 그 희노, 애락 전부 다 저랑 같이 저희랑 같이 경험에 함께 해주셨으면은, 함께 해주시면 정말, 정말 감사합니다. 네.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.